한결이 DA3에서 뭐 배웠나요? 뭐 할 수 있냐 물어보고. 그렇죠. 뭘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네. 그래서 여기 단어에서 무슨 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하다시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지, 뭐 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나 할 수 있는지 묻거나 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계속 사용되는 단어가 뭐예요? Can. Can이죠. 오케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 춤출 수 있니? Can you dance? 댄스 어떻게 했어요? D-A-N-C-E요. 댄스의 뜻은? 춤추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춤출 수 있니? Can you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 할 수 있는지 물어볼 때 쓰는 겁니다. Can you dance? 예,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줘야 되겠죠? Yes, I can. Yes, I can. Dance. 그렇죠. Dance. 나는 춤출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캔 같은 애들을 보고 양념씨라고 합니다. 네. 양념씨라고 이름이 있는 거 보니까 다른 캔 말고 다른 양념씨도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다른 양념씨 몇 가지만 얘기하면 캔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will도 양념씨가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이 뒤에 하다씨가 와서 뭐뭐 할 수 있다를 만들거나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 만약에 너는 춤출 거니? 라고 묻고 싶으면 You can dance? Will you dance? 이렇게 묻겠죠. 네. 이거는 뭐뭐 할 것이다 인데 묻는 말이니까 뭐뭐 할 것이니? 너 춤출 거니? Will you dance? 너 춤출 수 있니? Can you dance? 그래서 can은 보통 능력을 얘기할 때 쓰는 양념이고요. will은 미래를 얘기할 때 쓰는 양념입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질문. 너 스키 탈 수 있니? Can you ski? Can you ski? 하면 되겠죠. 스키 뜻은? 스키 타다. 그렇죠. 마찬가지 하다 싶으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그냥 스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스키는 영어로는 스키잉이라고 해야지. 이게 뜻이 스키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한면에 스키는 스키란 뜻이 아니고 스키 타다 라는 하다시에요. 네. 오케이. 물어봤더니 어? 할 수 있어? Yes, I can. Yes, I can. 스키. 스키. 그렇죠. 나는 스키를 탈 수 있다 이 말이죠. Yes, I can. 그럼 계속해서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그렇죠. Can you swim? 어떻게 쓰죠? S-W-I-M. swim의 뜻은? 수영하다? 그렇죠. 수영하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면 수영하다가 swim이면 수영은 뭘까요? swimming. 오, 그렇죠. 눈치 됐다 빠르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 이런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수영하는 것이 수영이죠.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겠네요. 어, 이번에는 못한다 그럽니다. No, I can't. I can't. No, I can't. I can't swim. 그렇죠. I can't swim 하면 수영할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No, I can't.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다는 뭐예요? 노래하다. Sing. Sing이죠. 어떻게 쓰죠? S-I-N-G. 그렇죠. Sing.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다 하다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넌 노래할 수 있니? 너 노래. Can you sing? Can you sing? 이렇게 만들면 되게 Can you 뒤에 하다시 넣으면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스케이트 타다. Skate. 스케이트 어떻게 쓰죠? S-K-A-T-E요. 그렇죠. 넌 스케이트 탈 수 있니? Can you skate? 그렇죠. 그러면 스케이트 타다가 스케이트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스케이트는 뭘까? 스케이팅? 스케이팅 하면 되겠죠. 1로 끝나는 하다시는 1을 빼고 ing 붙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스케이트고요. 스케이트는 영어의 스케이트는 스케이트 타다라는 하다시입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